오랜만에 그 방송을 한번 페이스북으로 몇 가지 개발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늘 이제 스튜디오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여러 스크린에다가 그림도 놓고 이렇게 정리를 시작을 하는데,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아이스튜디오 온택 교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교실이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이 그 교실 수업이 이루어질 것인가, 또 지금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여기 있는 그 2021년 다림의 온택 교실, 이렇게 이제 거창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았는데, 이 내용은 200년 동안 이제 칠판이 생겼다고 하잖아요.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200년 동안 칠판, 교실에 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막 쓰면서 하는 수업, 교실에 와야만 되든 이제 그런 교실에서 여기 지금 이제 크로마키가 조금 그 뿌옇게 나오기 때문에 약간만 조정을 조금 해보겠습니다. 네. 그런 그 교실에서의 수업 방식들이 지금 비대면 수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큰 변화가 생긴 거죠. 어떻게 하면은 그 교실 수업을 더 효과적으로, 또 지금 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태에서의 비대면 대면, 이것이 앞으로 문화에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가,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아이스튜디오로 그 온택, 언택, 컨택 이렇게 있는 건데, 온라인 컨택 교실이 이렇게 이제 줌, 지금 저는 여기 짓지라는 그 오픈 플랫폼입니다. 무들도 오픈 플랫폼이고,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여기에는 줌과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스, 또 이제 그 저것도 할 수 있죠. 페이스북으로 하는 뭐 크롬에 있는 이제 구글 미트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데, 일단 그 이 화면에서 지금 이제 쪽 화면을 이렇게 틀어서 보면은 이 화상 회의를 하고 있지만, 또 그것으로 그 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은 거는 이제 무드레 혹은 우리 뭐 미국에서는 캔버스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무상 플랫폼 무드를 쓰되, 지금 이런 5G 상태에서의 그 LMS라는 것은 보다 단순화되어야 된다. 과거처럼 동영상으로 선생님이 얘기를 못하거나 선생님의 대화가 불가능할 때는 그렇지만,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것을 좀 더 단순화해야 된다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팀스와 무드를 인테그레이트하는 그런 이제 것을 많이 그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건 이제 구글 클래스 교실을 구글에서 하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뭐 복잡하게 할 거 있느냐, 무드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면 되지,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다림에서는 이 두 서비스를 이제 원하시면 우리가 설치해 드리거나 또 우리 자체 서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. 그동안에 아이스튜디오는 이렇게 소위 그 서버를 통해서 서버로 강의를 촬영한다, 스튜디오에 넣어서 하고 거기에 올인원 방송 장비 이렇게 이제 많이 알려주고, 선생님들이 이거를 쓰기만 하면은 쉽게 강의도 찍을 수 있고 작동자 없이 자동 혼자서 하는 거, 여기에 중점을 둔 여러 가지 특허 기술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카이스트에도 이제 실제 그 교수학습지원센터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을 한번 이제 넣어드리고, 또 지금 뭐 몇 개 대학들이 상당히 많은 대학교, 중고등학교, 심지어는 초등학교까지 설치가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것을 좋아하는 많은 선생님들은 역시 이거 쉽다, 멋있다, 편하게 나간다 이런 것입니다. 그 아이스튜디오가 이제 그 복잡한 모델이 많았습니다. E스튜디오, M스튜디오, 뭐 아이스튜디오, V스튜디오, 이제 방송국에서는 V스튜디오 있고, 또 이제 TV조선에서도 지금 이제 새로 여러 가지 방송을 저희들하고 준비를 할 예정인데,
이런 방송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들을 이제는 대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모든 사람이 쓰는 iStudio 200 이번에 출시가 돼서 과거의 iStudio 이런 것보다 더 강력하고 다양하고 편리하게 하는 버전이 나가게 되고 교실에도 이제 이걸 써서 강의하는 장치, 교실에 있는 컴퓨터들을 업그레이드해서 이걸로 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번에 그 몇 개 초등학교에 우선 그 저 그 김해에 있는 한 학교에 먼저 시설을 해서 선생님들이 새로운 그 미래 교실 어떻게 하는가 이런 시범 수업을 이 기술을 가지고 보일 예정이고 아이스 300이라는 이 강의 녹화 전용 솔루션 또 줌을 이용하는 원격 수업에 아이스 400 두 개의 스크린에 줌은 이쪽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. 이런 것들 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쓰는 아이스트 4000 지금 제가 쓰고 있는 7000 이런 모델들을 써서 이제 아이스튜디오에 넘버링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버전을 가는데 이번에 2011년도부터는 그동안 이제 교실을 못 오니까 교실 못 오는 학생들을 다 할 수 있게 하는 교실이 돼야 되겠다 해서 이 장치가 이 스튜디오에서 있던 장치를 이렇게 교실에 넣어서 혹은 학생들이 있든 없든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방식을 진행하게 이제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더 개발해야 되느냐, 더 개발해야 되느냐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그 iStudio가 레코딩 및 이 방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 클래스를 하도록끔 해야 되겠다, 교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 소위 그 룸 이 미팅을 하는 공간, 회의실 혹은 그 어떤 공간에서도 방송국을 이것만 넣으면 다 방송국이 셀프로 되고 카메라부터 마이크 스피커까지 다 올인원으로 하는 이런 모델을 만들고 또 이제 작은 스튜디오에서는 이렇게 그냥 이 장치만 있게 되면 이렇게 강의가 되는 교실에는 요거 이제 프로젝터 드레싱을 넣지 않고 요거만 있게 되는 것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높낮이가 다 조정이 되고 쉽게 바퀴가 달려서 자유롭게 이동이 되게끔 견고하게 개발을 해서 이 모니터들을 장착해서 학생들 보면서 수업도 되고 또 혼자 하실 때는 다 스크린을 6개 올려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이 두 가지면 대부분의 경우에 방송국이 바로 몇십 초 안에 몇십 초는 좀 그렇지만은 몇십 분 안에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로 수업을 혹시 그 대면 수업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에 거기에도 이것을 넣게 되면 그 수업이 가능하게 되고 이렇게 iStudio를 여기다 보이는 수업이 과거에 파워포인트만 보이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 우리가 줌이든 뭐 지금 다리면서 하려고 하는 짓지든 포항공대에서 비미팅이든 이런 것을 써서 여기다가 다른 원격지 학생이나 수업을 넣게 되면 그 교실에 앉은 학생도 다른 교실 같이 있는 느낌이 되게 되고 또 다른 교실에서도 같은 화면 지금 이 선생님 있는 교실이나 없는 교실 선생님 여기 버추얼 공간에 있으니까 그걸 느끼게 된다. 저는 이것을 열린 교실, 교실이 밖으로 열렸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또 스마트 교실이다, 실제 교실이 된다 또 이런 방식의 강의하는 곳을 저는 미래의 교실은 다 이렇게 될 것이다. 더 나아가서 이런 여러 교실을 여러 개를 키워서 놓는 지금 줌 룸을 써서 더 다양하게 혹은 우리가 제공하는 멀티플 그 어카운트를 써서 이제 저희 다림에서 제공한 지지를 써서 해도 된다. 그러면은 한 교실에 한 10개 교실이 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수업을 만들게 하는 이제 그런 그 교실, 오지 않은 학생은 스마트폰으로 보는 교실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 나가려는 그런 의도입니다. 그래서 이 아이콘솔로 만든 이 데스크 형태, 교실에 넣는 그 전자교탁, 또 1인 스튜디오에 넣는 이렇게 만들어진 그 개인용 방송, 이제 내일 저희가 이것을 카이스트의 하나를 설치해 선생님들한테 이제 심판을 정말 이것이 와서 몇 분 안에 누구나 하는 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할 첫 이 제품을 다 만든 것을 공급하고 몇 개 다른 곳에도 이렇게 이제 납품이 시작되고 또 이 아이룸이라고 그래야 되나 미팅으로 되는 이 장치도 지금 벌써 이제 몇 개 대학과 여기에 설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.
이렇게 미팅룸을 하게 되면 이 높낮이 조정, 이제 카메라와 눈높이를 맞춰야 되고 또 모니터들 앉아 있을 때 섰을 때가 다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 전동 모터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이런 스크린 각도가 조정되게 해서 편안하게 선생님이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것을 다 맞춘 차세대 장치를 통해서 혼자 하는 스튜디오, 회의하는 실, 또 방송실, 교실, 이런 교실 이렇게 스크린까지 나오는 이런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방식에 의한 기술들을 통합 개발을 지난해 다 마무리했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스튜디오를 쓰는 선생님들이 그 LMS의 복잡한 거 뭐 과거에는 LMS로 다 하려고 했어요. 학사 관리 뭐 했는데 교실 선생님 숙제를 내고 문제를 풀고 간단하게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를 보내고 하는 이런 것과 또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는 이런 그 짓지, 이건 짓지 마크입니다. 그걸 통해서 하는 서버를 필요한 부족해드리고 뭐 이건 무료 프로그램이니까 서버만 있으면 저희가 만들어 넣어드리면 되지 약간의 수고비와 컴퓨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해드리고 무들도 무료 플랫폼이지 않습니까? 그걸 우리 손봐 가지고 한 거를 아주 저렴하게 만들어드려 선생님들이 누구나 과별로 혹은 선생님 혼자서 다 편안하게 수업을 다 매니징해서 이제 교실에 안 와도 이걸로 되고 회의로 다 통화가 되고 그래도 학생이 와야죠. 학생이 와서 선생님과 같이 있는 공간이 가장 중요하고 학생들끼리 토의하고 클래스 소위 이게 스터디 클래스도 해야 되는 건 무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필요하고 선생님이 필요한 것은 뭐 교육에 있어서 기본이지만 지금처럼 만남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만나지 않아도 될 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새로운 그런 분화를 만들려고 합니다. 여러분 다림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육의 변화는 교실을 이렇게 이제 교실에서 대면 비대면 하이브리드 수업을 하고 그것이 원격 교실로 가면서 이 아이스톤 미팅이라는 그 클라우드 플랫폼 이제 지금 줌 같은 거 돈을 내고 쓰고 있지만 쓰지 돈을 안 내도 되는 서버를 우리 학교마다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. 왜냐하면 아이스튜디오에 다 스크린이 멋있게 나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뭐 화면 공유다 복잡한 걸 쓸 필요가 많지 않습니다. 그냥 비디오만 내보내주면서 여기 학생들이 이건 보면 되니까 회의만 하면 되니까 그런 방식을 해서 너무 복잡한 뭐 소구를 나 토의를 하고 막 이렇게까지 안 해도 뭐 그런 걸 써도 되는 거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클라우드 하에서 왜 이것이 자체 서버로 가면 더 편한가 또 화질도 좋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해결할 수 있고 이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것이 잘 개발된 이런 화상회의가 없었고 이런 아이스 같은 것이 없을 때 있었던 것들을 다 이 LMS라는 플랫폼 하에서 최대한 교실을 그 만들어내게 원격지하게 하는 것이 있었다면 지금은 4G, 5G 상황에서 스마트폰이 있는 상태에서 무들도 단순하게 변화돼서 누구나 쓸 수 있게 해야 된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알려진 웹엑스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팀스, 줌, 뭐 기타, 그 구글 미트 이런 것들을 다 쓰면서 또 강의를 하는 그래서 교실을 편리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그 아이스튜디오 하이브리드 강의실과 클라우드 스마트 클래스, 그러니까 줌, 짓지, 무드 이런 걸 쓰는 것을 이제 다림이 만들어 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LMS는 그 코스 매니지먼트 서비스인데 이 코스라는 것이 강의가 있다면 코스 매니징이 많이 달라져야 되죠. 강의가 있는데 거기다 뭐 복잡하게 할 거 없지 않습니까? 강의를 5분, 10분 단위로 해서 강의를 하고 그 밑에 질문하고 퀘스천하고 뭘 틀린 사람은 다음 비디오 보고 잘한 사람은 점프해서 갈 수 있게끔 이 코스 매니징을 하고 시험 문제 체크하면서 학생이 얻는 상태를 분석을 해서 또 다음 수업 준비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유튜브란 CMS 플랫폼, 컨텐츠 매니지먼트 플랫폼에 이 강의를 짧게 때 올리고 그걸 보고서 하는 학생들하고 토의를 이렇게 화상회의를 하면서 선생님도 추가 설명도 하게 하고 이런 방식의 새로운 그 교육 플랫폼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. 그런 것입니다.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역시 우리가 화상회의인데 이 짓지라는 그 무상 프로그램입니다. 이거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사실은 여기에 이제 학생들을 놓고 토의를 하고 선생님은 이렇게 아이스튜디오로 이렇게 시원하게 보이면서 이 안에 학생들을 다 보여주면서 수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강의한 걸 다시 무드에 올려서 학생들이 스스로 다시 보기도 하고 그 안에 시험 문제도 풀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
이 클라우드 서비스 iStudio를 갖게 되면 LMS도 쉽게 정말 원터치로 할 수 있다. 또 강의 화상회의도 그렇게 할 수 있다. 그렇게 만들면서 우리는 교실이라는 것을 클라우드화 할 수 있다. 학교를 만들 수 있다. 라고 생각을 해서 제 나름대로 새로운 LMS 더 쉽고 편안하게 선생님이 마음대로 LMS 안에 있는 많은 기능들을 마음대로 활용하면서 쓸 수 있게 하는 기능과 또 화상회의도 편하게 쓰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다 넣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교육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. 여러분 다림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은 뭐 칠판 교실도 거기다 넣고 다양한 것들이 많지만 그런 내용들은 향후 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설명해 나가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다림에서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 교실을 만드는 서비스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항상 다림은 노력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소식들을 전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. 다림을 더 응원하시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된 진보된 교육이 되고 이 뜻은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교실 또 그 안에서 서로 교육에 대한 한계로 느끼는 것들은 사실은 새로운 교육에 변화를 주는 부활이 될 것이다.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